조작 없고 규칙이 공정하고 기관들은 공매도 많이 하고 언제든지 갚아도 상관없는데 개인들은 주식 빌려주지도 않고 90일 안에 갚아라 이러니 누가 시장에 가서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확 떨어져 있어요. 저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범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 사기 엄정하게 처벌해서 공정한 주식거래에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어겨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면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